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. 보니까 첫 번째가 슈퍼맨이고 액티브 이러하고, 그리고 두 번째 왕 진핑, 왕이 또 있어요. 여기 또 있고 여기 또 있습니다. 왕이 하나 둘 셋 정도 들어 있네요. 그죠? 그리고 저 상태가 액티브가 펄스 얘도 펄스 얘는 트루네요. 그죠? 그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. 이것도 액티브를 트루로 만들어 놓을게요. 그리고 좀 숫자가 비슷하게 TRUE 됐습니다. 그렇게 저장. 그럼 액티브 트루가 두 개, 폴스가 세 개 이런 상태로 되어 있네요. 여기서 딜리트를 한번 우리 구동하는 과정을 볼 텐데, 이미 제가 코드를 한번 돌려봤어요. 다시 처음부터 이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딜리트하고 새로 한번 해볼게요. 엔터를 시.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듭니다. 이름은 db delete.js 하고 그 내용은 여기 있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면 됩니다. 어디 있나요? 넣고 요것들은 좀 닫아 놓죠. 그런 다음에 바뀌는 부분은 뭐가 바뀌게 되나요? 바뀔 부분은 딱 생각해봐도 이 부분이죠. 그죠? 여기 insert 대신에 뭔가 다른 거에 들어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니까 세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들어가는 것이 delete many. delete many 한꺼번에 여러 개 제거를 하는 거예요. 그게 delete many고, 두 번째는 또 delete one. delete one 하나만 딱 제거하는 거고, 두 번째는 find one and delete. find one 다음에 and delete. 여기 세 가지가 주로 딜리트에 사용되는 펑션들입니다. 요 각각의 이용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delete many부터 볼까요? delete many 여러 개 제거하는 거예요. 지금 같은 경우 좀 전에 active equal active가 true인 경우를 제거하겠다. 그럼 active true인 게 지금 세 개가 있었죠? 그걸 몽땅 다 제거할 수 있는 게 요겁니다. 그렇죠? 아니면은 name이 왕인, 네임이 왕인 경우를 제거하겠다. 왕이 지금 세 개가 있었죠? 그게 몽땅 다 제거되는 겁니다. 그런 다음에 결과는 then 해서 result 볼 수가 있죠.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콜백을 넣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리턴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원한다면은 result를 한번 볼 수가 있죠. 상당히 result가 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쭉 나열이 돼요. 그리고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할까요? 복사를 해서 하나는 delete one, 그죠? many가 아니라 one 하고, 하나는 요 find one and delete를 할 수가 있죠. 여기다가 Jupiter 찾아서 제거를 해라 라고 할 수가 있고,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? active가 false인 것 혹은 true인 것 이런 것을 제거를 해라. 이런 식으로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세 개를 다 돌려버리면 아마 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을 것 같네요. 여러분 한번 실제 동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세 가지 방식, delete many, delete one, delete find one and delete. 그래서 그 결과는 여기서 컨솔로그 되는 결과는 굉장히 뭐 다른 많은 데이터들이 쭉 나열이 돼요. 그 데이터들이 그렇게 지금 당장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여기에 love t3t 그죠? 러버 망고에서 우리 저 방금 이 파일을 이 커맨드를 돌렸을 때 node delete 이렇게 돌렸을 경우죠. 그죠? delete db가 아니라 db delete네요. delete 요 명령을 돌렸을 때 뭐가 남아 있을지 한번 실제 다양한 데이터를 이 만드는 건 간단해요. insert 다큐멘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name에서 닌자 하고 내셔널리티 아이디부터 할까요? 아이디는 81번이죠. 1번은 81번 10-2233-4455. 그리고 내셔널리티
되게 중요하죠. 중요합니다. 이걸 두고 내셔널리티에 따라서 이 밸런스에 그 뭐 은행 잔고잖아요. 은행 잔고가 어떤 화폐로 표시가 되는지가 결정납니다. 결정하게끔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. 그죠? 그리고 이 사람이 액티브한 지슬인가 true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하나 더 추가되었죠. 이런 식으로. 그죠? 그리고 찾아서 지우려면 또 그렇게 지울 수도 되고 이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삭제를 할 수가 있죠. 한번 다양한 방식으로 요 코드입니다. 이 코드를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.